두 번째 팩해 주시고요. 완벽한 두 팀워크를 보여주는 해피팅의 두 팀이에요. 네, 마지막 운동 좀 왼쪽 더블 향해 주시고요. 네, 우리 해피팅의 두 팀 한번 만나볼게요. 유재석 씨. 올해도 어떻게 네. 좋은 또 수상을 또 예감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니지만은 저희 중에 한 분이 팀에서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씨가 오랜만에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또 얘기하게 되면 형이 또 긴장하기 때문에 지금 5년 만인가요? 5년 만에 5년 만에 시상식에 드디어 네, 2010년 엔터테이너상 이후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인이 본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예. 네. 어떻게 좀 기대하시는 상이 있으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상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유재석 씨처럼 와서 같이 박수 치고 즐겨야 된다. 이게 파티 문화가 좀 적극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파괴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상을 받지 않아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실 수 있으신 건가요? 상은 일단 저도 받아봐도 알거든요. 잠깐 좋은 겁니다. 같이 이 파리 문화, FI 파리 문화를 좀 정착시키는 데 먼저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 얘기했거든요. 상 못 받아 다 뒤집어 버리겠다. 아니 정현수 씨는 또 어떻게 오랜만에 고향에 오신 거잖아요. 네네. 캐시패스를 네. 이제 배신하고 예,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돌아왔죠. 예. 예. 배신자. 성공적인 배신 기념으로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기 연예대상 오셨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저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왔고요. 저는 네. 뭐 수상 뭐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정말 즐기려고 정말 저야말로 파티를 즐기려고 왔습니다. 네. KBS가 좋아요? MBC가 좋아요? 오늘 KBS로 하겠습니다. 오늘 KBS. 네네. 입장이 있습니다. 저도. 네. 김풍 씨께도 여쭤볼게요. 오늘 여기 네. 이 자리에 처음 연예대상 오셨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네, 뭐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처음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떨리고 연예인들 많이 보게 돼서 너무 기분 좋네요 지금. 네. 예. 조세호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지금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수상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철저하게 명수 형님 오늘 꼭 수상하시길 기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해피팅 네. 기대할게요. 저도 수상한 소식 기대해주세요. 네.